안녕하세요. WW 채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요양보호사 실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영상 중에서도 뭐 실습에 관한 이야기 좀 있었죠. 예, 우리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잘 보고 있습니다. 일단요, 요양보호사 실습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아, 일단요, 요양보호사 시험 보는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시죠? 예, 저 코로나지만 또 취업도 좀 힘들고 또 이런 상태에서 아마 이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꾸준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시험 보시려고 하면 시험을 볼수 있는 그 자격 중에서 조건이 실습을 꼭 해야 합니다. 실습은 길지 않죠. 한 달은, 초과하지 않죠. 예, 하지만 이 기간이 또 많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도 다가옵니다. 스트레스 자체가 또 우리가 그 자격증을 따는 데에 굉장히 또 영향을 미치죠. 네. 같은 일이지만 기분이 나쁘면 하기 싫고, 같은 거지만 또 기분이 좋으면 가만히 있어도 하고 싶어지고, 그게 바로 사람이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그 실습 과정을 해본 사람들은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 실습 과정에서 그 실습하는 그 요양원이든지 뭐 그런 시설에서 좀 갑질이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그 댓글을 보면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갑질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 실습하는 분들은 목적은 뭡니까? 라이센스 따야 되는 거예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야 됩니다.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예, 수업을 실컷 열심히 들었는데 몇달 동안 고생을 했는데 그 실습 한달 그것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저희들이 또 방송에서 그런 그 실습 그런 현장에서 요양보호사 실습 간 사람들한테 막대하고 사실 갑질잖아요. 그런 것은 안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목소리도 많이 높여봤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또 그런 데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요,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참고 지나가는 것도 상책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싸울 거예요. 싸워서 또 그쪽에서 싸우면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뭐죠? 칼자루 장애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참 막연합니다. 참 이것은 어디다 이야기해도 정말 답답한 현실이거든요. 사실 그 시험 보는 사람들은 그다또 요양보호사 취직은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실습은 꼭또 봐야 되고 의미적으로도 실습 자체는 요양보호사 공부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예. 책을로 공부하다가 막상 또 현장에 가서 일하면서 느끼는 거하고도 배우는 게또 다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실습 그 현장에서 별로 새로운 것을 배울 것이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좀그 시설이든지 그 요양원에서 그죠 굉장히 좀 화나시겠지만 책에서 배운 거하고 실습하고 이게 잘 교합이 안 되거든요. 책에서는 뭐 외운 것도 많고 뭐 이렇게 구분해야 되고 또 의학적으로도 좀 알아야 되는 것도 있는데. 실제로 실습 현장에 가면 빨래, 청소, 이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은 그 요양원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이 시스템 구조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습이면 실습의 내용에 대해서 좀 정해 주든지, 네. 무조건 실습하는 사람 데려다 놓고 그 제일 지저분한 일, 네. 하기 힘든 일, 뭐 이렇게 하면 자존심이 엄청 상하거든요. 그리고 막 갑질까지 막 있으면 어때요? 참을 수가 없어요. 화가 나요. 그리고 이 시험 보는 분들은 거의 다 주부님들 많잖아요. 그죠? 다 이런 주부님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집안에서 어느 정도 일을 다 해본 사람이잖아요. 그죠? 설거지, 밥하고 빨래하고 뭐 청소 다 해본 사람들이거든요. 굳이 그런 청소든지 그런 거 가지고
실습하는 그 소중한 시간, 그 짧은 시간 길지도 않잖아요. 그죠? 한 달이 뭐 깁니까, 사실? 정말로 우리 기술 같은 거 전수를 받으려고 하면 한 달에서 뭘 배웁니까? 그렇죠? 근데 요양보호사 이 직업 자체가, 뭐, 간호사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특별한 기술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또 시험은 또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실습은 또 그게 또 아니에요. 청소 뭐 이런 것만 그냥 막 시키고 막 이러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래도 배울 게 많죠. 왜냐하면, 그, 직접 그 어르신들하고 같이, 이, 함께 뭐, 가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잖아요. 그 기회가 사실, 실습하는 분들한테는 참 소중하죠. 왜냐하면 책에서 맨날 보다가 또 직접 우리 그 현장에 가보면 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습하는 분들이, 물론 그 실습 현장에 갑질 때 있고 이렇지만, 그런 것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 그죠? 좀, 마인드가 좀 강한 마인드를 좀 만들어서 그 실습 기간을 지혜롭게, 넘기는 것도 우리한테는 그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맨날 싸워가지고 결과가 없잖아요. 그렇다 해서 뭐 국회에다가 뭐 얘기해가지고 이 실습 오면 뭐 하겠다 뭐 이렇게 청원할 수도 없고 지금 당장, 예. 그러니까 본인도요, 승자는 어때요? 피하는 거예요. 피하고 지혜롭게 넘어가고 뭐 한 달이니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세요. 자격증만 따놓으면 그래도 뭐 본인이 그쪽 취업하든지 뭐 다른 데 뭐 종사하든지 상관이 없잖아요. 목적은 그 자격증 따려고 가서 공부를 했잖아요. 공부는 실컷 다 해놨는데 그 실습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 시험 그 자격을 박탈시킬 수는 없잖아요. 계산 좀 해보세요. 예. 상책이 뭔지, 예. 뭐가 나한테 유리한 건지. 물론 갑질 같은 거는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에요. 요즘 세상에 직업을 그죠 선택을 할 하려고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직업에 대해서 어떤 호기심이든지 좋은 이런 감정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이거는 가니까 그냥 뭐 신발장을 닦으다고 하지 더러운 바닥이나 그냥 걸레를 꿇어앉아가지고 닦으라고 하든지 화장실 더러운 화장실 청소만 하고 막 이러면 사실 다 정떨어져요 이 직업 자체에 대해서. 사실 요양보호사 뻔한 일이요. 쉽지 않습니다. 지저분하고 냄새도 엄청 심할 수도 있고. 예. 그렇다 해서 실습한 그 과정에서도 처음부터 이렇게 다 사람을 다 길을 팍팍 죽여놓으면 그 직업을 누가 선택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요양보호사 정말 정말 많이 필요하잖아요. 어느 나라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수명은 길어지고 예. 장수한 사람들 갈수록 많아진대요. 장수가 그냥 장수할 수는 없잖아요. 치매 걸린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또 거기다가 또 질병, 에? 가지고 있는 노인들도 많잖아요. 에? 그런 상황에서 요양보호사 분들을 그렇게 무시하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이 사람들은 다 요양보호사는 아직은 아니지만, 좀 요양보호사 되려고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용기, 희망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팍 해서 그냥 길을 팍팍 죽이고 욕이나 시큰하고 이러면 안 되죠. 인간적으로 생각해봐요. 다 같은 여자들인데 거의 다 여자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그 여자들은 여자들을 더 그렇게 귀찮게 하는지 몰라. 왜 여자들 여자를 더 괴롭힌지 몰라요. 괴롭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렇게 말을 안 해도 될 걸 꼭 그렇게 아니 배웠다면서 이것도 모르세요? 뭐 배웠어요? 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나이도 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리고 사실 그게 또 뭘 특별한 기술입니까? 내놓고 이야기 해볼게요. 청소잖아요. 예. 네. 그걸 뭐 제대로 못한다고 그렇게 컸냐고. 집에서 다 청소를 해본 사람들이에요. 물론 또 어떤 분들은 좀 너무한 사람들도 있어요. 좀 늘 공주병이 걸린 그런 아줌마들도 있잖아요, 사실. 좀 반성 좀 하시고, 이제 영상을 보시고, 예. 네. 그래서, 일단 실습을 간 사람들은 겸손하세요. 고개 숙이고 좀 내려놓으시고 참으세요. 그걸 못 참겠어요. 그리고 정말로 부당하다면 대놓고 이야기하세요. 그렇다 해서 그 뭐죠 실습 합격을 안 주면 그거는 청원을 하세요.
인터넷에다 내놓고 이야기해 보세요. 갑질은 정말 갑질 벗겨줘야 돼요. 예. 네. 고의적으로, 응? 사람을 막 그렇게 왕따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실수 불합격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죠. 근데 거의 다 실수 다 합격은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분들이 의도가 있을 거예요. 좋은 의도도 있어요. 왜? 이 직업 자체가 힘드니까. 와서 이렇게 좀 테스트해 보라. 이걸 네가 견딜 수 없으면 너이 직업 선택하지 마. 나쁘지 않다고도 받아들여야 돼요. 왜? 그렇잖아요. 책으로 배울 때하고 실제 실습을 해보면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 그러면 실제도 요양원에 가서 일을 하신 분들, 이런 시설에 가서 일을 해보신 그런 분들하고 좀 얘기해 보니까 힘든 데도 엄청 많아요. 정말 가서 굉장히 지저분한 일, 평생 본인이 살면서 그런 일을 안 해봤는데 가니까 정말 정말 좀 지저분한 일 시킨다. 하기 싫다. 그래서 그만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습 이 기간을 잘좀 활용하셔서 본인한테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시험을 보는 목적은, 그렇죠? 뭐 취업을 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습을 하면서 분위기라도 파악을 하세요. 아, 요양보호사는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구나. 이런 것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나중에는 이걸 해야 되겠구나. 내가 할수 있어? 없어. 내가, 그죠? 멘탈 이거 뭐 견딜 수 있겠어? 없어. 그죠? 확인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습을 좀 제대로 하고 가시면 취업할 때도 엄청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뭐 실습을 하는 그 과정에서, 좀 불리를 좀 당한다 해도 그게 사회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사실 큰 회사 나가도 엄청 구박받을 때도 많아요. 저는 옛날에 그큰 기업에 가서 근무를 할때한 6개월 정도 지방에 가서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교육을 시키고 나름대로 저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아침에 막안 하던 아침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막 이랬고 막 뛰고 막 운동하고 그다음에 발표하고 쓰고 뭐 받아쓰기 하고 뭐 받아쓰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런 훈련을 시키고 하여튼 뭐 굉장히 좀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 더 많았겠죠. 그리고 또 굉장히 또뭐 혼나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보고 술도 더 많이 더 마시게 하더라고요. 예. 나이트도 보내고 뭐 실습이랑 재미있는 것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것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도움이 돼요. 물론 뭐 가서 교육받을 때좀 굉장히 섭섭한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고 욕먹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게 다 좋은 추억으로 남겨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요양보호사 실습 같은 경우는 좀 나중에 악이 바치에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저도 그 실습을 하면서 굉장히 불쾌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 근데 같이 실습을 하면서 이 사람마다 받아들인 정도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저하고 같은 실습을 하면서 같은 것을 당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같이 간그 친구는 전혀 오히려 더 감사하게 생각을 또 하고, 아, 그 나한테 아, 그냥 참아, 며칠만 견뎌, 이번 주만 버텨. 다음 주곧 끝날 거야. 그냥 옆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것도 굉장히 또 힘이 나고 또 같이 또 점심시간에 같이 식사하면서 힘을 또 얻게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습하신 분들은 뭐가 본인한테 유리한가, 뭐가 더 이익이 큰가 좀 계산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너무 미련스럽게 싸우려고만 그냥 대들지 마시고, 사실 그 말이 있잖아요. 뭐가 뭐 무서워서 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가 그냥 그래서 한번 표현해 주시고, 자, 인생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잖아요. 한번 내가 진다, 내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눈을 아래 탁 그냥 이렇게 내려 보시고 마음도 좀 내려놓으시고 인생 체험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괜히 그냥 아왜 이렇게 하면 왜 이렇게 지저분한 일밖에 안 시키냐 이러지 마시고 본인이
일회용 장갑이든지 고무 장갑이든지 앞치마든지 본인 좀 준비하시고 좀 결심을 좀 하시고 내가 인생에서 살면서 이런 체험은 처음이다. 이렇게 해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또 해봤자 더 극기 훈련보다 더 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요즘은 또 이런 언론을 통해서 또 이제 요양실습 이제 요양보호사 시험을 앞두고 실습하는 예비 요양보호사님들 뭐 대하는 그런 마인드도 좀 많이 달라진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도 가면 그분들도 좀 눈치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어때요? 무서운 게 스마트폰이잖아요. 뭐 찍고 현장에서 자기네 갑질하는 것을 딱 찍어서 인터넷에다가 터뜨려 봐요. 그냥 10분 내에 그냥 다 알게 되니까 예,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로 갑질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경고도 줘야 되고 더 우리 후배들 위해서도 더 나아진, 더 좋은 실습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도 또 그런 저 신고든지 그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기 가지시고 혼자 아니라는 생각을 하세요. 실수한다, 그죠? 너무 외롭다, 뭐 고립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때뿐이에요. 견디세요, 버티세요, 힘내시고 정말 안 됐을 때는 당당하게, 용감하게 신고하시고. 예, 법적인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만약 당했다 싶으면 그 당한 그것을 공개하세요. 공개하셔서 많은 분들하고 공유하고 또 이것이 이런 목소리도 높아져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또 이런 안 좋은 그런 현실을 예,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다 책임 있는 거예요. 나만 그냥 내줘라. 그냥 살짝 피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너무 어이없이 그렇게 갑질하고 또 우리 예비 요양보호사님들 무시하고 뭐 이러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용기 내시고요. 당당하게. 본인이 그렇게 너무 당하면 당할 수는 없잖아요. 요즘 이렇게 좋은 세상. 요즘 이렇게 오픈된 세상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시대예요. 자칫하면 모든 것이 공개되고 모든 신분이 그냥 다, 예, 털어지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도 무서워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본인이 너무 억울하다 하면 대놓고 말씀하세요. 예, 정말 이렇게 하겠으면 우리 이걸 정말 인터넷에서 공유하고 좀 이야기해 보자. 실수하는데 내가 무슨 죄인도 아니고 뭐 구치소에서 와서 뭐 구치소에서도 뭐 사람을 맘대로 이렇게 안 다루거든요. 예. 이거 학대하지 않거든요. 그럼 참 자칫하면 아마 열받으니까 말도 잘안 나오네요. 예. 본인 막 학대당했다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뭐밥 시간에도 막 일을 시키고 막뭐 끝까지만 끝내야 된다 막 이렇게 막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이건 안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요. 한번 체험을 해보시고 용기 가지시고요. 그리고 그래도 좋은 곳이 더 많을 거예요. 예, 좋은 요양원이든지, 좋은 시설이든지, 예, 또 우리 예비 요양보호사들을 따뜻하게 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많이 있다고도 보고요. 또, 선배님들, 거기서 미리 먼저 일을 하시는 그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로 양심이 있고, 예, 동병상련. 예, 그리고 본인도 다 이런 길을 걸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배들한테 정말 더 따뜻하게 해주시는 것이 역시 한 가지 미덕이잖아요. 예, 왜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 예비 요양보호사님들한테 그렇게 뭐 못되게 굴 필요는 없잖아요. 그건 인간성입니다. 그건 정말 뭐 양심적으로 그 요양보호사님들 뭐 훈련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책에서 배운 거하고 실제 실습 현장에 가면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이라는 것은 다 감정 동물인데, 그렇게 무시당하고, 그렇게 욕하고 그러면 누가 그 실습을 하겠습니까? 실습은 꼭 거기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장소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 그렇게 선택해서 뭐 교육원에서 그렇게 가라해서 아마 가지만, 좀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말로 실습하다가 그 실습 그 현장에서 너무 예비 요양보호사님들한테 잘 대해주지 않으면
이것도 어떻게 뭐 임시라도 막 바꿀 수 있는 그런 법이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요양보호사님들도 더 적극적으로 그 시험에 참가하려고 하고, 예비 요양보호사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시험에 참가하려고 하고, 앞으로도 이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무시당하고 이러면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큰돈 버는 것도 아닌데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서로가 좀더 이해해 주시고, 좀 따뜻한 눈빛, 따뜻한 마음으로 예비 요양보호사님들을 좀 품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요. 감사합니다.